자,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의 제85회입니다. 자, 85회. 자, 이거는 캔틀레본데 재료가 다른 거예요. 재료가 다른 게 처짐량을 한번 표현해라. 이런 것들인데 뭐 어렵지 않아요. 자, 먼저 첫 번째. 단면 특성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알고 계세요. 먼저 탄성 개수비를 구합니다. 즉 N은 ET분의 EP입니다. 입이 주어졌죠? ET는 2분의 E1이고요. EB는 E1입니다. 따라서 얼마? E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산 단면적입니다. 환산 단면적은 n, a0입니다. n은 얼마? 2라고 했죠. 단면적 100, 200, 100배이죠. 100하고 100. 맞죠? 두개 했죠. 100 곱하기 100. 2만 밀리미터 제곱. 그다음에 도심. 중립축입니다. Y0는 알죠? 그렇죠? 밑에 거, 위에 거. 그러니까 2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환산 단면적을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N, B입니다. 따라서 2 곱하기 100은 200이 되겠죠. 이치는 Y0로 가는 거고, 이게 N, A, B가 됩니다. 환산 단면적. 여기는 AT가 되고요.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면적 2만 더하기 만또 2만 곱하기 5가 되겠죠. 50 더하기 만 곱하기 150이 되겠죠. 위에 거, 밑에 거는 83.33mm가 됩니다. 다 끝났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먼저 단면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탄성 개수비 나왔고, 환산 단면적. 이런 식으로 다 나왔습니다. 두 번째, 온도 변화에 의한 곡률을 산정하는 겁니다. 즉, 기존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이 중립축도 기존에 중립축에서 이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이게 중립축이 되고, 자, 위에는 T, 이런 B죠. 이 온도에 따라서 이 중립축에 따라서 세타 벌어지고, 여기가 Y0 중심까지 소리. 그리고 여기서 E까지를 변동된 거리. 그리고 이 부분은
dx 여기서 까지를 L이라고 하면 이 부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각도만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중심이 있다면 여기가 D세타면 여기도 D세타가 되겠고, 자, 이 부분을 T에 DX 중립축, 그리고 Y0 H는 200. 즉, 여기서 이까지가 DX면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DX. 따라서 여기에 그리는 여기에서 이 빼면 되죠. 그러면 D DX 이게 바로 온도 변화에 의한 곡률 산정 공식입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따라서 K는 DX분의 D세트는 마이너스 DX분의 1, H분의 D는 DX 날라가죠? 마이너스 200분의 2분의 지금 이게 나왔죠? 400분의 t는 마이너스 EIT의 m. 따라서 플러스 플러스 되니까 마이너스죠. 플러스 되니까 따라서 EIT분의 m은 400분의 원 델타 t. 이 식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세 번째 단위 하중에 의한 부재력 M1은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에 BA점 했을 때이 P가 1.0이면 이 길이는 L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X로 간다면 이 식은 M1은 X가 되겠죠. 따라서 M1은 1 곱하기 X는 X. 네 번째, 처짐을 산정합니다. B는 이 부분입니다. 인테그랄 0에서 L까지 EIT M1 MDX는 인테그랄 0에서 L X 400분의 1. 자, 이거 치환하는 거예요. DTX 400분의 상수를 빼내고 2분의 x제곱 0에서 l까지는 400분의 t 델타 t 2분의 l제곱.
따라서 B는 800분의 1 D LGO 윗방향이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자, 이번 문제는 이해하면 편합니다. 자, 델타 T만큼 온도 변화 생길 때 텐트를 위해 단부의 처짐 양을 이걸 통해서 구해봐라. 그러면 먼저 단면의 특성에 따라서 단선 계수이 나오고 한산 단면적 도심축을 구하면 온도 변에 따른 곡률 산증을 통해 이 식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 하중에 대한 부재력을 구하고 마지막으로 처짐 산증 넣었을 때이 식을 위에서 구했던 식을 대입을 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11분 정도. 여러분들 시험장에 갔을 때는 이거는 20분 만에 다 조져야 됩니다. 아, 조지만, 예, 빨리 풀어야 됩니다. 6월 3일. 안, 병이. The best or nothing. 자, 오늘도 감사하고 졸지 말고 계속 합시다.